28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즈뉴스 코퍼레이션과 중국 산둥성 둥인 간의 MOU 체결식에 이어 둥인서울경제무역협력기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업간담회에는 둥잉시의 이준봉 부시장과 아즈뉴스 코퍼레이션의 곽영길 대표이사를 비롯해 많은 양국 기업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중국 국가전략사업 중 산둥반도 블루경제구와 황어삼각주 고효율 생태경제구가 둘 다 진행되는 요지인 둥영시의 현 경제 상황과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近几年来，东营市进一步抓住了国家在这里两大战略——黄河三角洲开发战略和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战略，这两大战略在东营市交叠重合，为我们赢得了良好的发展先机。我们抓住这两大机遇，进一步树立了我们发展的目标，就是要在未来的时期实现两个率先，一是要在黄河三角洲率先建成小康社会。 率先建成为生态文明典范城市。东营市资源丰富，特别是油气资源、土地资源、地热资源、盐矿资源，走在了都是全国发展潜力最大的地方。同时，近几年来，东营的经济快速发展，在全国、在全省有许多位居第一位。 손자병법의 작가인 손모의 도시이기도한 둥영 씨는 한국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심사, 토지 임대, 세금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면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